하나님이 구인한다. 구할구 사람인.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첫째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지금 73억의 인구를 퍼뜨렸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쫙 퍼져서 죽은 사람 다 빼고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73억이 살아있으니 사실은요 사람은 다 형제야. 위에로 올라가면 다 위에로 올라가면 형제야. 뭔 말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은 형제 때리는 거고요, 속이는 사람은 형제 속이는 거고요, 사기치는 사람은 형제 사기치는 거야. 그건 알고 사기쳐. 그 한 사람이 온 인류의 멸망을 지켜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갈 때에 노아는 은혜를 받고 그걸 지켜가더라고요. 그걸 지켜가더라고요. 아담 한 사람이 없었으면 인류는 없었고 노아 한 사람이 없었으면 인류는 끝난 거예요. 한 사람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